안녕하세요. 실전 모의고사 3회 해설하겠습니다. 1번 다음 그래프에서 CE 이게 확실성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대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상황에서의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성 증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 간접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재로 발생한 공장 건물의 손해. 1번이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죠.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간접 손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대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대수의 법칙은 위험의 집단을 늘리면 늘릴수록 결과치는 정확해진다는 걸 말하는데 위험 집단의 구성원을 늘릴수록 위험 집단의 실제치와 예측치의 오차가 줄어드는 원칙을 말하고 위험 집단의 리스크는 동질의 리스크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질적인 리스크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거는 P는 WZ라는 수식, 이건 렉서스의 원칙, 이건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규 보험 시장을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죠. 왜? 동질 다수의 위험이 있어야 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신규 보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할 수 있죠.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보상 책임에 관한 원칙은 자, 1.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 이론. 자, 선행 위험이 면책 위험이 아닐 경우 보험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 이론. 선행 위험이 면책 위험이 아니라도 보상을 해라. 라는 건 면책 위험이 아니면 보상해라. 즉, 비담보 위험일 경우라도 보상해라. 라는 원칙은 위험 보편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이죠. 자, 예정 손실률이 80%인 보험에서 실제 손실률이 90% 발생했을 때 보험료가 5만원이고 신뢰도 80%일 때 손실률 방식으로 차기 보험연도의 보험료를 산정하시오. 이거는 뭐 실제 손해율, 이거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손실률 방식은 실제 손해율 빼기 예정 실제 손해율, 실제 손실률 빼기 예정 손해율. 그리고 뭐로 나눠요? 예정 손해율로 나눠야죠. 그죠? 그리고 신뢰도를 적용해야 돼요. 그럼 실제 손실률이 얼마예요? 90. 그죠? 예정 손실률은 몇 프로였는데? 80%였는데. 그럼 예정 손실률이 얼만데요? 80%. 신뢰도도 80%. 이 공식 대입하면 90 빼기 10은 10%에 80, 10% 인상해야 되는 거죠? 10% 인상. 자,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정 손해율이 80%였는데 예정된 손해율보다 10%가 더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적어도 인상해야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낮아진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료가 똑같으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이건 눈치로도 3번으로 풀 수, 이 계산 방식을 몰라도, 이 보기를 보고도 사실 좀 센스 있게 맞출 수 있어야죠. 손해율이 더 높이 발생했으니까 보험료가 낮아지는 건 불가능할 거고, 높여져야 되는데, 높여지는 게 얼마, 이 공식을 몰라서 높여지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높아져야 되면은 동일한 보험료는 아닐 거고, 이거는 눈치로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충분히 몇 번만 해보면 또 이거 말고 나왔던 기출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것만 좀 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보험 요율을 산정 방식 중 기초 요율을 기준으로 부보 대상의 개별적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요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4번 스케줄 요율에 대한 방식이죠. 예정 요율이라고도 보통 표현하고 7번 재보험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인수능력이 확대되죠. 맞는 말이에요. 그죠? 보험수익이 안정화,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전문지식도 활용할 수 있고 소손의 면책은 공제조항의 기능이지 디덕터블에 대한 기능이지 이 재보험의 기능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급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급준비금은 보험회사의 당기 평가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발생한 손실로 지출이 예상되는 보험금을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지급준비금을 부족하게 적립하거나 과하게 적립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경영성과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지급준비금의 특징은 그 대상에 따라 다르지 않고 개별 추산법과 손실률 방법 중 선택하여 측정한다. 아니에요.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요. 사다리 방법도 있고 평균 지급보험금 방식도 있고 방식이 여러 개예요. 뭘 선택할지는 선택에 맞추는 거고 뭐 이거는 꼭 이거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3번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지급준비금은 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더 중요하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지급준비금은 아까도 설명했었는데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건 기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은 빨리 손해액이 확정되니까 손해액이 금방 결론 나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에 대한 준비의 중요도가 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보다는 덜하고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준비금을 잘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자, RBC 제도에 채무자의 부도,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개별 리스크는 이게 신용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험 리스크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 증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리스크. 말 그대로 우리 보험 거래를 하면서 보험 생활 속에, 보험 속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말하는 거고, 금리 리스크는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하락. 신용 리스크는 지금 이 설명과 같이 채무자, 거래 상대방의 거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는 거고, 시장 리스크는 주식, 금리, 환경과 같은 변동에 따른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말하는 거예요. 운영 리스크는 내부 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절차, 인력 시스템, 또 외부의 기업 뭐 대외적인 이미지의 뭐 손실로 인해서 생겨나는 리스크들을 말합니다. 그거를 잘 구분해 놓으시고, 보험 증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의 선언, 계약자의 청약, 담보 합의, 담보 내용과 보장 내용을 명시한다. 조건 부분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행할 의무, 제외 부분은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뭐가 틀린 거예요? 1번 집이 틀린 거지. 계약의 선언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보험 계약자의 인적 사항들. 뭐 우리 제가 이거 설명했잖아요. 보험 증권 보면 맨 위에 나와 있는 피보험자 누구고 언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계약 선언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뭐뭐 들어가는지 그거 확인을 좀 해놓으시고 보험 다음 중 이득 금지 원칙 뭐예요? 손해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다 같은 말이잖아요. 손해보험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보험자 대의 맞는 말이고 손해액의 시가주의, 시가주의는 뭐예요? 실제 가치 기준으로 준다는 게 이익이죠. 신고교환공제 맞는 말이고 기평가 보험은 예외 규정이죠. 그죠? 실손보상의 원칙의 예외 규정이니까 틀린 질문이 되네요. 4번이. 자, 피보험자 A는 보험가액 10억의 주택. 자, 10억 이건 계산 문제네요. 10억의 주택을 보험 가입하고 6억의 보험 가입금이 6억으로 가입했어요. 보험 사고로 8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할 경우 지급보험금 공동보험 조항은 요구 부부 기율의 80%래요. 자, 그러면 80%를 우선 적용한 다음 직접 공제를 또 이거 공동보험 조항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에 공제 조항을 적용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80%? 보험가액의 80%니까 얼마? 8억. 요게 공동보험 조항을 먼저 적용한 거죠. 요거 부부비율이 8억이죠. 그죠? 근데 보험 가입은 얼마 있는데? 6억. 손해가 얼마 났나요? 8천만 원의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이게 8, 6, 4분의 3이네. 그죠? 이거 하면 6천만 원이 되네. 그죠? 근데 공제 조항이 얼마네요? 직접 공제 500. 그러면 총 5,500만 원이 보험금이 되네. 이 정도 계산 문제는 뭐 너무 쉽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만 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계산 문제가 뭐 공동보험 조항, 공제 조항, 타보험 조항, 뭐 재보험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보험률, 순보험료 구하는 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정도 문제는 좀 풀어 놓으시면. 네. 자, 다음에 다음 중 과실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가해자의 항변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법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이거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뭐 있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비교과실, 그렇죠? 비교과실 기준으로 산정 그 과실 비율을 나눠야 되니까 리스크의 인식, 리스크를 인수하기도 한다고 말하는 리스크 인식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여과실도 마찬가지고
연대배상 책임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4번 지문이 되겠네. 다음 중 이득금지의 원칙에서 실제가치의 산정에 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죠? 사고 발생 당시 담보된 물건의 대체 비용에서 감가상각액을 한 3번에 해당하는 기준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다음에 열거한 구상권 행사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한번 일단 뭐 해야 돼요? 자, 구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성립도 안 되는데 뭐 다른 거 뭐 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D가 먼저 된 거고. 그 다음, 구상권 행사 가치 존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구상 채권을 확보하고, 임의 변제를 먼저 요청했는데도 안 주면 소송을 통한 제기를 해야 되겠죠. 4번이 되겠네요. 그죠? 피해자나 가해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사고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 책임 보험의 제도는 뭐라고 하나요? 이거는 이거 설명했나?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내봤어요. 노 폴트 제도, 이게 뭐예요? 노 폴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책임 없이도 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내 책임, 내 과실, 내 잘못, 내 부주의, 내 이런 거 안 따지고, 남의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 보험으로 그걸 먼저 보상받는 거예요.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처리되는 거. 노폴트 제도. 이거는 체크해 놓으십시오. 죽어야지. 자, 다음은 피보험자 갑이 동일한 피보험인에 대하여 보험 가입 편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다음 중 타보험 조항 균등액 분담 조항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균등액 보험 한 보험사별로 가입 금액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A 보험사, B, C 보험사가 있으면 A 보험사가 100만 원이래. 첫 번째 1차 분담은 A 보험사 기준의 금액들로 100, 100, 100. 자, 그럼 이게 총 300이 나왔고 총 얘의 손해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 손실이잖아요. 2차 분담. 2차 분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끝났고 2차 분담 얘는 100. 얘도 100 하는 거예요. 그 2차 분담도 끝났지. 만약 얘 손해액이 600만 원이었다면 3차 분담을 얘만 100 하는 거거든요. 근데 2차 분담에서 끝났잖아요. 자, 그럼 요 질문 보고 A 보험사는 100만 원 부담한다. 맞네요. B 보험사는 3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200만 원을 부담하는 거지. C 보험사도 200만 원 부담하는 거고. 그죠? P 보험자는 500 다 받을 수 있고 맞는 질문이에요, 다. 2번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요 타보험 조항에 균등액 분담 나온 적 없으니까 요것도 잘 체크해 놓으시고. 어렵지 않죠? 그죠?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한다. 공제액을 두고 있는 취지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산상의 편의, 소액, 면책, 보험료 절감, 반간적 위험 감소. 뭐가 틀린지 1번 지문이죠. 자, 자기 부담금 요즘에 핫 이슈죠. 핫 이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뭐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뭐 많은 분들이 뭐 의견 제기하고 하는데 뭐 우리 크게 자기 공제한 이유는 뭐예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두고 있어요. 자,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IBNR이 과다하게 적립될 수 있다. 의사 배상 책임 보험에 적용된다.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서 보험 급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 사고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하다. 자, IBNR 부담이 경감되죠. 과다하게 적립되진 않고. 자,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보험 계약의 최대 선의 계약과 관련한 개념으로 일치하는 것은 진술이란 보험자가 보험 계약 시 질의한 보험 가입자의 답변을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은폐란 보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이 미칠 만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고의로 감추는 행위를 말한다. 맞는 지문. 보증은 보험계약자가 이행할 의무나 보험체결 시 사실이나 허위 조건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진술과 보증 둘 다 해석의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준술은 있지만 보증은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4번 질문이 틀린 질문. 자,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상위험준비금은 뭐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손실의 평균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었지만
손실의 평균화와 관련이 깊고 생명보험회사보다는 손해배상 손해보험회사에서 비상 손보에서 더 중요해요. 생보가 아니지.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본 계정에 포함된 게 맞고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이에요. 그죠?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생명보험사는 별로 안 중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건. 자, 22번. 초과액 재보험. 초과액 재보험 계약. 이거 뭐예요? 원보험자 보유한도를 500. 자, 사고 기준으로 기준을 하면 2억, 1억의 손해가 보험사고로 1억의 손해가 발생했다. 자, 최초 500만 원은 누가 부담? 이게 재보험 아니 원보험자, 재보험자, 5천만 원은 원보험자. 그 초과된 손해를 보험자가 담보하는 거죠. 초과액 손해 기준 보유 한도가 1억 5천으로 설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2억 5천일 때 보험사 1억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재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손해는 얼마인가? 원보험자 2억 5천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재보험자는 얼마까지? 1억 5천. 이 나머지 5천은 또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나머지 5천은 또 원보험자. 그쵸? 그러면 설정을 실제 2억 5천 담보에 2억 5천 담보에 원보험자는 1억. 재보험자는 2억 5천 담보에 1억 5천 더하기 1억. 1억. 이렇게 하면 5분의 3, 5분의 2네요. 그죠? 원보험자 4천, 재보험자 6천 부담하겠네. 그죠? 3번이 되겠네요. 요거 이해하셨죠? 요, 김원광 씨한테 설명했으니까. 원래 이 5천만 원까지는 원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보유한도를 재보험자가 1억 5천까지 분담해서 1억 5천을 분담해야 되는데, 2억 5천을 설정했으니까, 5천만 원 다시 누가 부담하는 거야? 원보험자가 부담하는 거고. 그러면 2억 5천하고 1억 부담, 2억 5천에 처음에 1억 5천을 부담하는데, 사고가 1억 났으니까, 이 비율로 얘는 4천, 얘는 6천을 담보하게 됩니다. 자, 다른 유형의 재보험도 많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서 한 번씩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과 관련하여 분쟁 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합의,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을 협의하는 과정을 말하고 자, 평가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각각 평가한 내용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제3기관 또는 제3지역 뭐 평가하는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중재는 평가와 유사한 것으로 중재에 대한 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임하는 것. 소송 맞는 지문이고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순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보험료는 사전에 확정된다. 옳은 것은이네요. 사전에 확정된다. 아니죠. 사후 확정됩니다. 순보험료에 손해사정 비용이 포함될 경우 독립성이 무너지는 역기능이 나타난다. 아니죠.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순보험료에 들어가면. 경영 내부의 판단으로 일정 부분 인하가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아닌 대수의 법칙을 토대로 사고 발생의 예측치는 순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다. 이게 맞는 질문이네요. 그죠? 자, 25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갑이 사고 발생 확률은 10%로 사고 시 1000만 원씩 발생한다면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는가?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은 없는데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이제 교재 공식이랑 나와 있어요.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아까 그 우리 그 기대 손실을 한번 구했던 거 기억나죠? 그 기대 손실을 일단 구하고요. 기대 손실이 어떻게 되냐면 확률이 10%로 사고가 난대요. 그럼 확률이 안 날 확률은, 사고가 안 날 확률은 90%잖아요. 그죠? 사고가 날 확률은 10%고. 사고가 안 날 확률 90%일 때 손해가 얼마예요? 사고가 없는 거지.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사고 발생이 90%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사고 발생할 확률은 0인 0, 그죠? 발생할, 그러니까 금액이, 손해. 손해액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1%에 발생할 때 손해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천만 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대 손실은 얼마냐면 얘는 0, 이걸 뒤에 더하는 거거든요. 이거 기대 손실은 이게 얼마예요? 아유. 기대 손실은 이건 100만 원이잖아요. 기대 손실은 100만 원인 거예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이걸 덮어야 돼요. 자, 기대 손실은 얘는 0이잖아요. 90%일 때 0 마이너스 100의 제곱 더하기 10%일 때
곱하기 1000 마이너스 100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요. 이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900. 그죠? 아, 이거는 100이 되니까 만이 될 거예요. 만. 그죠? 만의 90%. 0.9니까 이거는 9000이 될 거고, 이거는 900의 제곱이니까 81만이 되겠네요. 그죠? 아, 제곱 9000이니까, 900의 제곱이니까 81만, 그죠? 81만, 10%면 8100. 이거는 만이 되고, 이거는 81만이 되고, 아니네. 이게 만이 되고, 이거 더 되네. 81만이 되네. 그죠? 이렇게. 공이 4개가 붙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10%가 되면은 81만 더하면 이게 총 9만. 9만에 제곱하면은 이게 300. 표준 편차는 300이에요. 그죠? 계산. 요것도 한 번만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요 정도 간단한 문제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 표준 편차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확률이 줄어들고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 이제 보험의 위험의 다수성을 설명할 때 요것들을 두고 있는 건데요. 요거 정도는 좀 구현해 놓을 수 있으면, 뭐 경영학이나 이제 수학, 통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겠지만, 전혀 모르는 문과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 계산 문제 하나 정도만 풀어보십시오. 자, 연관성이 높은 손해를 다수 결합하는 경우 옳은 것은, 연관성을 다수성이라고 바꿔서, 이게 동질성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동질성으로 이해하시고 문제 푸셔도 되고, 연관성으로 보셔도 돼요. 그럼 동질을 다수 결합할 경우, 결합하는 수가 많을수록 표준 편차는 감소한다. 결합하는 수가 많을수록 표준 편차는 증가한다. 결합하는 수와 표준 편차는 관계없다. 보험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지상승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자, 뭐 같아요? 수지상승의 원칙하고 관련, 대수의 법칙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표준 편차 관계 있고요. 결합하는 수가 많을수록 표준 편차는 증가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 분포하는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한다는 거는 편차가 가운데로 밀집하지 않고 편차가 크게 분포된다는 얘기거든요. 연관성이 높을수록 표준 편차는 감소합니다. 이것도 잘 체크해 놓으시고, 조금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계약 체결 당시 숨겨진 행동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거리가 먼 것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손보상의 원칙, 경험요율, 공동보험종항, 수지상등의 원칙, 뭐가 틀린 거예요? 수지상등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보험, 도덕적 위험하고는 관계없고요. 보험자와 보험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받은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료는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자, 28번.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시장에 집중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역선택이 어느 정도 내재된 시장으로, 역선택은 도덕적 위험과 달리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죠? 발생합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양질 위험이 이탈하게 되고, 3번. 다수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다 맞는 지문이죠. 1번이 틀린 지문이 돼요. 보험 상품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보 제약, 미래 제약, 무형의 상품, 공급에 제약이 없는 상품이에요. 정부의 제약이 많은 상품은 틀린 지문이다. 보험과 유사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과 도박 모두 사행성을 갖고 있어요. 맞는 지문이고, 보증은 수수료가 지급되고 보험은 기대 손실이 반영된 보험료가 지급된다. 이것도 맞는 말. 보험은 사후의 확률로 도박은 사전의 확률에 기초한다. 맞는 말이에요. 보험과 보증 모두 위험의 다수성을 갖춰야 된다. 보험은 다수성을 갖춰야 되는데 보증은 다수성은 의미가 없어요. 왜? 개별 계약하고 관계해서 그 계약자의 신용해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성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보증이 있어서. 자, 31번. 자체 보험자의 단점으로, 그러니까 기능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초기 비용이 부담되죠. 자체 보험자는. 자체 보험자를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죠? 왜냐하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있어야 자체 보험자를 운영할 수 있죠. 세금 혜택의 불확실성, 이것도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재보험 가입은 장점이잖아요. 그죠? 재보험 가입이 용이한 건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에요. 그죠? 4번이 이제 틀린 질문이 됩니다. 단점, 장점 헷갈려면 안 돼요. 그죠? 자,
32번, 보험 계약에 있어서 특정 재산을 면책 사유로 두고 있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재산, 이거는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왜?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별도의 보험 계약이나 특별 약관을 통해서 담보한다. 가치 측정이 어렵다. 다 맞는 말이죠. 그죠? 도덕적 위험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고 있어요. 초과 보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3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자, 33번. 리스크의 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가보험과 공제조항은 능동적 보유의 형태이다. 맞는 말이에요. 능동적 보유란 리스크를 인식한 경제주체가 스스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질문. 그리고 리스크 텐션의 손실의 크기가 크고 손실의 빈도가 낮을 때 사용된다. 리스크 리텐션, 보유 자체는 손실의 크기가 크고 손실의 빈도가 낮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실의 크기가 작고 빈도가 높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죠. 자, 리스크 리텐션은 개인이나 기업의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을 일부 또는 전부 스스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반대죠. 자, 기업의 리스크 비용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위험 상황에서의 기업 가치, 위험 상황에서의 기업 가치, 무위험 상황에서의 기업 값이 마이너스 기업 위험 상황에서의 기업 가치. 3번, 무위험 상황에서의 손실 통제 비용, 위험 상황에서의 손실 통제 비용, 위험 상황에서의 손실 통제 비용 마이너스 위험 상황에서의 손실 통제 비용. 리스크의 비용은 2번을 의미해요. 기업 가치에서 무위험 상황에서의 기업 가치와 위험 상황의 기업 가치의 차이를 말합니다.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다음 해자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리적 해자대의 경우 손실의 발생 확률과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물리적인 상태로 통계에 의한 예측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죠? 모랄 해자드는 손실 빈도와 심도를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심리 상태로 개인의 주관적 정신적 상태가 의도된 행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방화, 고의사고 등이 있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나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않고 어렵죠. 이거는 왜 주관적 가치니까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니 주관적으로 지가 막 심리 상태를 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니까 통제할 수 없단 말이야. 3번이 수월한 게 아니라 어려워요. 3번이 틀린 질문이고 4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36번, 효과적인 손실 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도미노 이론과 에너지 방출 이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 방출 이론은 에너지가 급격하게 방출되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맞는 말이에요. 에너지 방출 이론은 근로자의 산업 안전 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도미노 이론이죠, 이건. 2번이 틀린 말이에요. 도미노 이론은 인간의 결함, 해자대에 집중하는 거죠. 그죠? 과실, 인간의 과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미노 이론은 4번이 그 내용이네요. 개인의 결함, 불안정한 행동 및 해자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다. 는 말이에요. 37번,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험관리자는 PML을 고려한다. 그러나 위험이 분산되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 위험이 한 곳에 집중된 경우 심도를 예측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MPL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37번. MPL을 고려해야 된다. 자가보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다. 아니죠.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운영할 수 있어요. 그죠? 전문 위험관리 서비스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가보험료의 증가, 그다음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유동성을 확보. 이게 맞는 질문이죠. 그죠? 즉 자가보험은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은 이용이 곤란하고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대규모 기업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가보험료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부가보험료 안 주려고 그걸 하는 거지. 그죠? 저 전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재보험자를 가입했을 때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자체 보험자를 하면 그런 재보험자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생기고
다만 유출을 막고 내 자본이 내 안에서 돌아가니까 내 안에서 자본이 돌아감으로 발생되는 이제 자금 확보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4번. 4번이 맞는 질문이죠. 자, 다음 중 혜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좀 수정된 문제네요. 나쁜 흡연, 습관, 약물 중독 등은 반관적 위험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모레일 혜자들, 반관적 위험은 부주의나 반관적인 행동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 가능해요?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죠? 모랄 혜자들은 숨겨진 행동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통제 불가능하고. 피지컬 혜자들은 증가시키는 물리적 상태로 맞는 말이에요. 뭐가 틀린 질문이에요? 2번이 틀린 질문이네요. 그죠? 2번도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모랄 해자드, 모레일 해자드, 이게 중복되는 문제 같지만, 모랄 해자드, 모레일 해자드 두 개 다 전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객관적 위험은 기대되는 예상 손실과 실제 손실의 차이로 정의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은 뭐예요? 대수의 법칙이죠. 그죠?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관찰 단위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는 좁아지고, 그 좁아진 실측치와 예측치의 차이가 좁아진 결과 객관적 위험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기본되는 개념이죠. 자, 시험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2차도 조금 연기됐지만 또 1차가 늘어난 기간에 비해서 2차가 늘어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1차 끝나고 또 바로 2차 또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2차 위주와 1차를 병행해서 잘 준비하시고 1차 시험 잘 보시고 우리 2차 때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손사이론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모의고사 문제도 꼭 풀어보셔서 2차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